2022년 3월 학력평가 고1 국어 영역 화법에 해당하는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첫 번째 지문에 해당을 하는데요. 지금 지문 자체는 발표에 해당을 하고 발표 화제 연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가 저는 환경동아리 지지자의 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발표의 주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연구동 토층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청중들이 연구동 토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은 알지 못하는지 배경 지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하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선 청중들이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청중들의 집중을 환기한다라는 효과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고 지금 이 연구 동토층이 뭔지 다시 자신이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내용 전개 방식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동 토층이란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유지되어서 여름에도 녹지 않는 토양층, 그래서 이름이 연구동 토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연구동 토층, 어디에 있느냐? 분포에 있는 지대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14%로 주로 북극권에 있다 하는 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동 토층이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연구동 토층이 녹고 있다 하는 현황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연구동 토층과 관련된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구동 토층이 지금 최근에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답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효과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구동 토층이 녹으면 그 속에 묻혀 있던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이 기체들이 또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청중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학습 경험 혹은 배경 지식을 떠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동 토층이 녹아서 이런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 또 덧붙이고 있죠. 과학자들은 연구동 토층에 묻혀 있는 탄소의 양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양의 두 배이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들이 모두 지금 방출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메테인은 방출되는 양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적지만 또 지구온난화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산화탄소의 20배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가 꼭 막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동 토층이 녹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지금 자료를 활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두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하나 왼쪽에 있는 건 연구동 토층이 녹지 않고 유지되는 지역, 그리고 오른쪽 건 연구동 토층이 급격히 녹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지역의 온실가스 농도가 어떤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을 비교해 봤더니
이 영구동토층이 녹지 않고 유지되는 지역은 지금 온실가스 방출량이 미미하지만 오른쪽 급격히 녹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가스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영구동토층에서 가스가 방출되고 있다 하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또 영구동토층이 녹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자신의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그래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는 2007년부터 10년간 북극권의 연평균 기온과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북극권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느냐? 일단 붉은 선과 파란 선이 둘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곳이 북극권이다. 그리고 이 북극권이 더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북극권 기온이 상승하면 그곳에 분포한 영구동토층이 빠르게 녹아서 우리 처음에 봤던 오른쪽 그래프 다시 이야기하면 영구동토층이 녹아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가속화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흐름 꼭 파악을 해야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어디가 제일 높아진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이 북극이다. 그러면 이 북극에서 다시 지금 각종 가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또 메테인 방출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이 다시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느냐? 얘네들이 다시 지구를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영향을 많이 받는 북극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 더더더 빨리 영구동토층이 높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상황과 관련하여서 그래프를 하나 더 지금 제시를 하고 앞서 이야기한 문제 상황이 지금 더 악화될 수 있다. 지금도 나쁜 상황이지만 더 많이 악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걸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 발표 마무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영구동토층에서 방출된 온실가스가 북극권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지구 전체의 온난화를 악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영구동토층이 녹지 않도록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요청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또 우리 동아리, 환경 동아리에서 지금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하고 있었죠. 이러한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관련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1번의 정답,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선지들도 어떤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2번, 발표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발표 화제와 관련된 개념, 영구동토층,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영구동 토층은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유지되어 여름에도 녹지 않는 토양층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3번, 청중들이 가진 배경 지식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청중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수업했던 걸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4번, 발표한 내용에 대해 청중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청중들의 관심을 요청하는 부분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동아리의 캠페인에도 관심을 보여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었다. 4번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마지막 5번, 청중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영구동 토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고요. 이 질문의 의도, 왜 질문을 했느냐? 첫 번째,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관심을 끌고 있다,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정답 1번 이렇게 함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화법과 작문 함께 제시되어 있는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 같은 경우에는 화법에 해당을 하고 갈래는 대화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회의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거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 지금 왜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 1의 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지난번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관련지어서 교지에 글을 쓰기로 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정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난번 대화의 내용을 지금 환기한다, 친구들에게 떠올리도록 한다 하는 거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사해온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오늘 대화는 지금 지난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에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학생 2가 지금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심리적 특성을 관련지어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를 했느냐. 첫 번째, 이용 실태네요.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타 연령대의 이용 시간보다 길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 3이 내가 본 논문에서는 이 이용 시간이 긴 것을 심리적 측면과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SNS를 반복적으로 오래 이용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놓칠 수 있다거나 혹은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용 시간이 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정보를 놓치거나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이 불안감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학생 1이 지금 앞서 이야기한 학생 3의 말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다 보면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쉽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또 끝에 언급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래 하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이 무엇인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품을 사려고 할 때 만약에 매진이 임박했다 라고 하면 불안해지는 심리가 있죠. 나만 놓칠까봐. 그런데 이때 나만 못할까봐 혹은 나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는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을 포모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포모를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SNS와 관련된 심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불안감이냐? 정보 수집이나 인간관계 맺기에서 뒤처질까봐 불안을 느끼는 것을 포모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불안 심리를 또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좀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네요. 혹시 정보를 놓칠까봐. 두 번째, 혹시 인간관계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포모 증후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학생 2가 지금 포모 증후군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학생 3이 얘기했던 내용과 중심 화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 3이 학생 2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인간관계 맺기와 관련된 부분은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적 성향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적 성향이라는 이 청소년의 심리적 성향, 언급을 하면서 인간관계 맺기와 관련해 지금 포모 증후군이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SNS에 수시로 접속하고 또 교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만큼 SNS를 이용하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모 증후군과 청소년의 SNS 사용 심리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 1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정리를 해서 그래, 이 내용 포함하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긴 것을 포모 증후군의 인간관계 맺기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이야기할 내용도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3은 지금 논문을 근거로 들어서 SNS를 이용하면서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면 경각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자 라고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 2는 지금 성향과 관련을 지어서 친구를 SNS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 이용과 관련된 제안 내용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생 3과 학생 2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에 제시할 내용. 학생 3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포함하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찾아보자 하면서 학생이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내용 살펴봤는데요. 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대화 중에서 등장한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대한 내용, 지금 포모 증후군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고요. 이러한 내용이 나에는 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 학생들이 언급한 글의 내용도 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긴 것을 포모 증후군의 인간관계 맺기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내용 꼭 포함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하여서 학생들에게 하는 제안 내용 반영이 돼야겠고요. 제안 내용 구체적으로 지금 학생 3과 학생 2가 제시한 것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초고 어떻게 썼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우선 청소년의 대부분은 SNS를 이용하는데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용 시간이 타 연령대보다 훨씬 길다 하는 거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설문조사를 활용하여서 지금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 부분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청소년의 이러한 SNS 이용 실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의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자 하는 것도 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의 특성 첫 번째, 청소년은 타인의 기준과 인정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자신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SNS에 빠져들이기 쉽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NS를 그만큼 오래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은 또래 관계에 과하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는데 SNS는 쉽고 빠르게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SNS 속에서의 또래 관계에 의존하면서 SNS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SNS 이용과 관련된 청소년기의 특성을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청소년이 SNS를 많이 이용하는 그 이유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청소년의 이러한 과도한 SNS 이용 실태는 포모 증후군을 우려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위에 학생 1이 정리한 내용, 학생 3의 내용을 지금 정리한 거였는데요. 이 학생 3의 말이 지금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하는 거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포모의 정의부터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모란 원래 제품 공급량을 줄여서 소비자를 조급하게 하는 마케팅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SNS 속 정보나 관계에서의 소외를 불안해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SNS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앞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포모 증후군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관련해서 SNS를 사용하지 못할 때이 또래 관계를 놓칠까 봐 불안한 경우가 많고, 또 수시로 접속해서 또래 사이의 교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노력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혹은 포모 증후군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단락, 포모 증후군이 걱정된다면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SNS 사용과 관련된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기억나죠? 이 부분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제안할 내용 얘기해보자 하면서 첫 번째,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거 언급을 하고 있었고, 또 친구를 SNS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자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 개인의 측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SNS 이용을 돌이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학생 3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 2의 말이 반영된 제안 내용이다 하는 거. 이렇게 반영된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두 가지 제안을 하면서 개인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첫째, 둘째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미리 확인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함께 볼 건데요.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1번, 가에서 포모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나의 산문단에서 사례와 함께 제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에서 지금 포모 증후군 얘기를 하면서 포모라는 말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지금 산문단에서 다시 포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선지 사례와 함께 제시되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 포모에 관련된 사례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꼼꼼히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선지가 옳은지 틀렸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번, 가에서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의 2문단에서 SNS의 특징과 함께 제시되었다 되어 있는데, 우선 가에서 이 학생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장문에 해당하는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상황 먼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목적, 3월의 책, 패스트에 대한 독서 감상문이다 하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예상 독자와 또 글을 쓸때 고려할 사항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어떠한 책에 대해서 쓰느냐 얘기를 하고 있죠. 도서부 선정 3월의 책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이다. 그리고 이 페스트에 대해서 독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내용 오랑이라는 도시가 페스트로 인해서 봉쇄되면서 전염병에 맞서는 다양한 인간을 다룬 소설이다. 그리고 특징,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모습을 매우 담담한 어조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요. 카미는 실제로 오랑에서 머물던 중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을 하였고, 이때의 경험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패스트의 내용을 개괄하면서 작품이 대강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의 등장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패스트의 등장 인물은 전염병에 창궐이라는 비극적 재난 상황에 처했죠. 근데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긍정적 인물 유형. 어떤 사람들이냐? 동지애를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유형. 조직을 제안하는 타루.
의사 리웨, 공무원 그랑, 성직자 파눌루, 기자 랑베르 이렇게 해당하는 유형의 인물들을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동지애를 발휘하여서 페스트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긍정적 인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유형, 부정적인 인물도 있는데요. 부정적 인물 유형에 속하는 인물, 코타르가 있고요. 코타르는 어떠한 대응 방식을 보였느냐, 비극적 재난을 틈타서 그 사이에 밀수로 부를 축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러한 인물 간의 대조가 드러나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카미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다라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인물 유형을 통해서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락, 페스트는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카미의 평가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 우리 시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밝히고 있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왜? 우리 인간에 대한 이 통찰, 이 빛나는 작품들 썼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그 후에 연설에서 카미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미가 예술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제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 카미의 예술관을 지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이란 보편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스트에도 이러한 작가의 예술관이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페스트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앞서 봤던 내용들, 카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재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인물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이기적인 인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우리 작문 상황의 마지막 고려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페스트를 읽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페스트가 좋으니까 읽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춥다면, 다시 말해, 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은 상황이 좋지 않다면 페스트를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페스트를 읽어야 하느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 페스트를 읽고 자신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아, 페스트를 읽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처럼 내 상황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수 있겠다 하는 거 짐작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 지금 페스트를 읽었을 때 좋은 점, 효용을 언급을 하면서 책을 읽을 것을 권유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의 초고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기억,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서 페스트의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우리 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작가의 다른 작품을 언급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적절하지 않다. 2번, 페스트의 줄거리 및 특징을 언급하면서 작품을 소개한다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다. 디귿,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서 페스트에 반영된 예술관을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 수상 후의 연설에서 예술이란 이렇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용을 하여서 예술관 잘 드러내고 있었다. 비긋은 적절하다. 마지막 리을 비유를 통해서 패스트가 지닌 가치를 강조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패스트가 지닌 가치는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1번의 정답 니은과 디귿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3월 학력평가 고1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지문들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